대장암도 배꼽을 통해서 수술하는 복강경 치료가 대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복강경을 활용한 다양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후유증을 줄이고 더 높은 완치율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365입니다. 1기 대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아주 높습니다. 일부 초기 대장암은 내시경 절제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1기부터 3기까지는 수술로 완전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네, 대장암의 경우에는 1기부터 3기까지 수술 치료로 적절히 잘 된다고 하면 완치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4기에서도 수술 절제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면 항암 치료를 동반한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장암은 최소 침습 수술로 치료합니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서 불필요한 조직 손상을 줄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꼭 필요한 부위만 잘라내는 겁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개복 수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길게 째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최소 침습 수술은 절개창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구멍만을 뚫고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고 개복 수술에 비해서 최소 침습 수술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장 회복 속도가 개복 수술에 비해서 더 낮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시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강경 수술 빈도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술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대장암이 많이 심해져서 장이 막힌 경우라든지 장이 많이 부어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고 기또 특히 환자분들의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 심장이 안 좋거나 폐가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도 복강경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개복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환자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봇 수술은 좁은 곳에서 복강경보다 더 움직임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술비가 비싸서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 침습 수술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좁은 골반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항문에서도 복강경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배 위에서도 접근을 해서 안전하게 직장암을 드러내는 그런 수술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복술이 필요한 환자도 있습니다. 암이 아주 넓게 퍼진 경우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은 복강경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정기검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강365였습니다.